왜 이렇게 많아? 아, 양보들을 할 생각들을 아니. 정말 나는 양보를 맨날 했는데 다른 차들은 양보를 아예 안 하니 짜증난다. 그치? 아, 나 좀 가자 이것들아. 아, 그쵸. 어쩜 들리네. 나 좀 가자니까. 아유 진짜. 승질 나왔어. 미안해요. 여순이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집에서 좀 쉬라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울적하고 비 올 때는 내가 나와야지. 이런 날은 차 한잔 마시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좀 힐링 좀 해야겠어. 차가 많이 막혀서 힐링은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차가 빵빵 안 뚫려. 라면이 땡기는 날이기도 한데. 라면 땡겨. 다음에 새치기. 맞다. 이제 잠시 여순이가 빙이 됐어. 미안해요. 오늘가 쿠폰이 있었는데, 너무 안 썼어. 빨리 써야지. 일부러 나들이 나왔어요. 핑계김에. 자, 이제 신호 걸렸어요. 잠깐만 채팅창 봐줄게. 짠. 땡스 언니 안녕. 양보 좀 하라고 닌겐들아 라고. 아이디 천문이님 화내지 마요. 괜찮아. 신호 또 걸렸어. 신호가 참 많아. 괜찮아, 괜찮아. 비 올 때는 다들 야방이 없잖아. 모험 삼아 하시는 분도 있을 것도 같아. 이거 잔머리 다 삐졌다. 어떡하지? 됐다. 사실 어제 화장이거든? 안 떴지.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 안 떠요. 잠깐 졸다 깼거든. 또 이 생각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커피 한잔 먹고 자야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런 화장을 좀 탄탄하게 하면은 12시간 동안도 안전하게 돼요. 내가 지금 화장한 지 12시간 정도 됐거든. 지금 미스트를 좀 중간중간에 뿌려줘야 돼. 그래야지 좀 화장이 좀 오래 가요. 식서나 이런 거는. 지울 때는 이중세안이야. 심마 언니, 나 고디바 찾아 산만리 하고 있어요. 고디바 찾고 있어. 나 커피 마시려고. 기프트 쓰려고. 강남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심마 언니. 너무 예쁘게 하고 나가서 강남에서 남자들이 나 말 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화장 어때? 자, 밖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운전 중에는 제가 채팅창을 못 읽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운전하면 이제 채팅창 못 읽어요. 이쁘게 꾸몄죠? 어제 땜빵했어요, 저기. 여돌이 아내님. 자, 이제 전방주시 하니까 채팅창 못 읽습니다. 가로수길에 있었구나. 가로수길에서, 아이고. 가로수길 괜찮다. 여기 고디바가 있다. 여기 카페촌인데 가로수길에 여기도 나 집 알아봤었는데 방을 안 주더라고.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고디바부터 일단 찾고. 박아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짱아. 큐큐큐큐큐. 땡큐.
화장이 고마워. 여의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꾸디방 왔다. 꾸디방 보일 때가 됐는데, 꾸디방 어딨지? 꾸디방 왔다. 여기 있다. 여기구나, 꾸디방. 꾸디방가 여기 있는데, 뭐, 찾을 데가 없어. 찾을 데가 없어서 돌아야겠는데. 만약 테이크아웃이니까 잠깐 돼서 들면 되겠다. 방금은 진입금지. 박아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기차 타러 가요. 언니 덕분에 안 심심하게 갈 수 있겠어요. 정말 안 왔어. 화장이 땡큐. 이쪽으로 나가서 화장을 하면은 서울역 가는 거 아니야? 여의도 간다 그랬지 않았나? 여의도 간다는 거 아니었어? 꾸디바 찾았어. 여기 뒷길에서 잠깐 살았다겠다. 흔들려. 이봐요, 잠깐만요. 박아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부산 살거든요. 여의도 가려면 일단 서울을 가야 하니까요. 아, 부산에서 서울 온다고. 아, 맞다 맞다. 내가 깜빡했어. 미안 미안. 아, 여의도로 오려고 부산에서 온다고. 난 서울에서 여의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거 나 이건 줄 알았어. 내가 착각했네. 어메, 고디바 어딨지? 저 앞이구나. 눌러다. 잠깐만. 꾸디바, 꾸디바, 철. 네. 자, 이렇게 잠깐 세워놓고. 드디어 왔다, 꾸디바. 잠깐만, 여기 카메라 안 될 것 같아, 여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안 될 것 같아서 테이크아웃만 빨리 해올게. 잠깐만 있어. 땡큐. 놀고 있어, 잠깐만. 여기 테이크아웃을 해야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안녕. 와, 여기 되게 고급 커피다. 어머, 나와프도 잘 놀았네. 친목 많이 했어? 친목 재밌지? 미치겠지? 재밌어서. 응?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대? 돈 없어서 중국산 차니까 외제차는 맞음. 뭔 소리야? 차키로 오빠! 차키로 오빠, 고디바 이거 되게 여기 고가의 커피다, 근데. 뜨거워. 뜨거워. 아, 이거. 이거 프랑스에서 건너온 남부러가님. 여기 초콜릿도 여기 있어. 맛있겠다. 뭐 여기 초콜릿 되게 고가 초콜릿이더라. 초콜릿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 왜? 누가 밉상이라고 했어? 설계한테 낚였구나. 뭔 일 있었어?
어머,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살기가? 어머, 정말. 어머, 홍군형을 또 내야겠다. 고디바 초콜릿이 단 것보다도 정말 초콜릿의 정통 맛 같아.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신사동으로 진작이 올걸. 괜히 고생했잖아, 혼자. 근데 아모레 퍼시픽 그 안에는 솔직히 석디 오빠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못 가겠어. 자, 시동 걸었어요. 아침 볼게. 운행 모드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초콜릿 진짜 맛있다. 어멍껌껌. 정말 이 동네 커피집이 맛도 있고 물도 좋고. 물이 일단 좋네. 맛있다. 나 이마트 갈 때 장보러 갈 때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고집하고 어딨나고 찾다고 찾고 있었는데. 으찌롱. 초콜릿이 안 달아. 안 달고 정말 초콜릿에 정석 같은 느낌? 이건 볼래? 짠. 오므라이스하고 카레, 너저님 보내달라고? 카레요. 나 카레가 더 맛있다. 맛있다 이거. 땅이에요. 다 먹었다. 신데렐라님 안녕하세요. 그 오므라이스에 카레를 뿌려 먹어도 맛있겠다고요? 근데 맞아, 그래요. 카레는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으니까 오므라이스는 잘 못 해먹잖아. 그러면은 저기 실롱 언니, 그러면은 오므라이스가 낫겠다. 오므라이스에 하이라이스 소스 뿌리면 되겠다. 아, 뭐 고리바 초콜릿 이렇게 맛있어. 카레는 짐에서 해먹는 걸로. 자, 좀 갈게요. 답은 정해져 있었음. 살기가 또 밀당을 또 시작하네. 가자. 이거 태국 오빠가 6월달에 준 건데 이제야 먹은 거 알지? 커피가 되게 씁쓸한데 진한데 라떼가. 예, 반전이 안 돼 있나 몰라.
민시업 인천정희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민시업 인천정희님이 6,58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6,580번째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린 인천정희님이 6,580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박수 연달아 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6,580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여가 생활을 좀 프리하게 나누기 위해 차에서 김밥 한 개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반전 누가 바꿔놨지? 나 이거 지금 이렇게 반대로 적응하려고 정어반전 안 쓰고 있었거든? 네, 밖에서도 박수가 터져요. 반갑습니다. 인천 쩡이님. 고맙습니다. 생각이 감사해요. 두 분 갖고 다니지. 데이브공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니까 반전을 껐는데 누가 바꿔놓은 것 같아.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방송을 켰더니 반전 돼 있는지를 몰랐어. 아, 맛있다. 알콜이야. 잔머리가 자꾸 나온다 이게. 아이고야. 여세동생 한결님이 별풍선 신개를 선물했습니다. 언니 모닝. 모닝풍 안녕 한결이. 존재감은 한결이가 크게 부각했네. 한결아 밥 먹었어? 누가 한입 줄까? 어머 기둥오빠 이거 렌즈에 1분 돌려왔어요. 맛있겠다. 떡만 넣고 남친 없어요. 여순이 자고 있어. 방금 왔다가 갔어. 팬가입할 때 인천 정희님하고 데이브공님이 팬가입해서 잠깐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갔어. 아 목소리만 나와서 못 봤구나. 말하자면 일단은 우리 애기가 군대 간 다음엔 연락이 없네. 이거는 떡갈비 김밥. 왜 없을까? 이제 어머 나 차 빼야 되나 보다. 잠깐만. 아유 또 임자가 왔어.
여자의 깍두님이 별풍선 77개를 선물했습니다. 세상에 깍두야. 아니 또 23개와 7, 너제 행운풍을. 어 고마워. 깍두야. 깍두야. 사랑해. 아니스79님이 별풍선 7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스79님이 행운풍을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휴무랑 온전히 낮방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 그 서귀포시 한 건데 뭘 야해, 이게. 김밥 먹던 건 다 먹고. 미역씨는 웃겨, 뭐, 어머. 감동이야. 세레머니 보낸 거야, 지금. 웬일이야. 어? 지금 감동에 북붙어 갖고 지금 막 흐뭇한 거 안 보였어?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탑배라고 하는 사람인가? 떡갈비 김밥 맛있다. 흘릴까봐. 너무 좋아요. 편하게 퇴짜도 하면서 퇴짜도 하면서 밥도 먹고 한강 뷰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런 게 좋아요. 그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요런 거 하나 정도. 오늘은 샐러드 대신 김밥 먹는 거예요. 그럼 밥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라요. 남친? 왜? 궁금해요? 그렇게 안녕. 우리 트라이 트랍 안 팔팔님 감사합니다. 이 잔머리가 너무한다. 비가 안 오면 나갔을 텐데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네요. 태리님 계세요? 안 나가셨구나. 우리 태리님 감사합니다. 태리님 정말 고맙고요. 자, 뭔데? 뭘 물어보고 싶은 건데? 뭐 또 있어? 혜리님 몇 살이에요? 근데 내가 형 맞죠? 나보다 윗선 아닌가? 남자가 중요해? 아니면 스스로의 행복이 중요해? 스스로의 행복. 나 남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네. 어, 지금 말소리 난 것 같다고요? 왜? 그게 중요했나? 왜 최고예요? 왜? 아니, 내 가족들이 더 중요해요, 남자보다. 어머, 여돌소심, 소심이, 어머. 여돌이 아내님, 어머, 소심이 경쟁자 늘었어요. 아니,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해소됐어, 형. 어, 어떤 부분? 운행 모드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안전운전하십시오. 남자가 원래 좋아서 이 트랜스가 나도 전형적인 트랜스가 되긴 했지만, 어릴 때라 몰랐어, 그때는. 근데 몰랐는데,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같았어, 진짜.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아껴야 남도 내가 사랑할 수 있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굴 사랑하겠어. 미친 듯이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야. 아우, 남자들 이렇게 좋아해봤자, 아우, 나이도 너무 어린 거 안 좋아해. 그냥, 걔네가 좋다고 달려드니까 그냥, 아, 그래, 하고 마는 거지. 아, 어린 남자 그렇게 안 좋아해, 솔직히. 어린 남자들은 너무 날 괴롭혀.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리고 금방 떠나더라. 그래서 그게 좀 슬프지. 그런 남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 여돌 검은색 하트 소심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슬래시 더럽 슬래시. 잠깐만, 택배를. 미안, 미안. 택배를 갈게. 알겠어요. 갈게요. 리액션 하다가 나 도망가게 생겼다. 갈게. 택배라고 난리네. 갈게요. 예, 예. 미안합니다. 도망가자! 일단 튀어, 씨. 몰라. 빨리 가자. 엄청 생겨 죽겠어, 진짜. 얘네들 왜 안 가니 또 막고 있어. 도망치고 있는데. 아우, 정말. 다행이야. 여기, 나 동네 아니라서 다행이야. 남의 동네길 막 여기 있지. 엄마. 아우, 명당 자리로 가야지, 진짜. 여기 안 되겠어. 튀어! 자, 가자. 나도 일부러 가야 되는데, 방송만 보고 있구나. 어머, 정말. 안경 벗고. 자, 갑니다. 멋있게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잘 보이나요?
소냥이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냥이님님이 658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누가 나 이렇게 만든 거였어, 진짜. 누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